아이고, 살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러고 있는데? 그게 걱정이라, 그게 제일 걱정이라. 예, 생일은요? 아니, 궁합을 넣어서 안 보셨어? 아니, 안 보고 뭐 자기네가 만났으니까 사는데. 작년서부터 그냥, 아휴. 싸우실 수밖에 없죠. 그런데, 아니, 뭐 이런 얘기 하는 건 그런데, 너무 며느리가, 아들 편이라서가 아니라 내가 엄청 예뻐했는데, 예. 뭐 시댁이 가까이 있는 것도 싫대요. 뭘, 난 그 집에. 며느리는 자기밖에 모르죠. 그럼 뭐잖아요. 약간, 모르죠. 자기밖에 몰라서, 누구를 이해를 하려고 생각을 안 하는데? 이해가 아니라, 머리가, 그렇게 머리가 안 돌아가는 사람은 처음 봤어요. 아, 우리는 싫죠. 같이 사는 거. 근데, 어차피 며느리니까 엄청 잘해주는데. 예. 그래서, 혹시 올해 못 살려나. 아. 올해 입을 수가 있어요. 올해. 올해요? 예. 이 부부는 너는 너, 나는 나, 이런데, 지금. 그렇게까지는 아닌데, 노력을 지가 2년 정도 해본다. 그리고 우리 아들도, 우리 아들이 뭐 정이 아직 있으니까 그러겠지, 뭐 그렇게 했는데. 아, 그건 좀, 약간 그래. 예. 이 부부 산다수를 보장 못 봐요. 애들이 있으니까 안 됐어가지고. 예, 그러니까. 근데 애들은 어떻게 할 거야? 뭐, 어떻게 해요? 뭐, 제가 키워도 키우고, 우리 그 딸들이 다, 쟤네 저렇게 사니까 결혼, 아니 혼자 산다고 둘 다 결혼하는데 그것도 문제인데 뭐 요즘 혼자 사는 건 문제 아니잖아요. 지네가 돈 벌고 집들도 하나씩 다 사고 했으니까 우리 아들은 돈 많이 벌었어요. 집도 몇 채 돼요. 그 돈도 많이 벌었는데 욕심이 있으니까 아들이 며느리가 돈을 얼마 줘도 아이고. 그날이 끝이에요. 주는 날이. 그래서 우리 아들하고 며느리만 잘 보는데 딸들도 중요한 건 다 봐야 되겠지만. 그래도 아들내미가 잘났네. 이, 아이고, 궁합이 어째 예초부터 안 이렇게 맞질 않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사르셨나 몰라, 자식을 낳고. 아, 나이도 속였대요. 그러니까? 우리 아들 뭐 어리고 저기 숨지니까 모르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나이, 아들내미가 나이가 더 젊어? 올해가 고비인데. 올해가 고비예요. 그럼 애들은 뭐, 지 엄마가 그전엔 맨날 싸울 때마다 안 데려간다고, 막 우리 집에 보내고 막 그랬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또 데려가겠다고, 어디 직업 있어야지 애들 데려간다고 막 직장을 다닌다는데, 아무 데나 다닌다. 걔는 성격이 두 달도 어디 가서 일을 못해요. 같이 누구하고 융합을 못해요. 싸우거나. 자기 주장이 너무 세요. 세요. 아니면? 자기 주장이 너무 세서 남이 잘 못하는 것도 싫고 자기보다 일을 많이 안 하는 것도 싫고 자기보다 좀 근데 우리 애들이랑은 이제 좀 더 배우고 우리도 이제 저도 옛날에 대학까지도 다녔어요. 부모가 잘 살고 근데 그런 게 싫다는 거예요. 자기를 무시하는 것 같다고 아무 말도 안 해. 난 그 집 가서 여태까지 애가 11살인데요 그 집 나 혼자 들어가 보고 찡그대 한번 열어본 아파트 같은 옆에 살아요. 다른 동에 사는데 가본 적이 없을 정도로. 어머님은 너무 착해서 그래. 예의를 갖춰주는 데도 안 돼. 어머님 너무 착해서 그래. 근데 고비예요. 올 아들 며느리는 올해 고비예요. 올해 넘기면 잘 살아요? 예, 올해가 고비예요. 올해 넘기면 잘 살면 그냥 내비두고. 근데 며느리가 뛰쳐나가겠어. 며느리가 붓다리 싸겄어. 며느리가. 애들이, 애비는 문제죠. 네. 애들은 누가 잘 키우냐. 아니, 우리는 딸들도 다 돈도 있고, 돈도 매일 벌고 하니까 나랑 같이 서 있어. 키워도 우리 아들 뭐 또 결혼해도 뭐 살아도 얘네들 하나는 해야지. 내가 얘네들한테 저기 교육 적금 외국까지, 유학까지 이렇게 태어나서부터 50만원씩 다 넣어주게 되고, 아들한테는 100만원, 손자한테는 100만원 다단히 넣어주거든요. 그런 공부 가르치고 이런 건 아닌데, 애들이 외로울까봐 그런 거지. 그쵸, 외로워서. 근데 지가 데리고 나가겠다고 저렇게 또 우기니까 이제 데리고 나가게 되면 애들이 또 엉망으로. 애들의 고생이죠. 애들이 엉망으로 될까봐 그런 거지. 더군다나 뭐 배우고 못 배우고 문제가 아니라 기본 인성이 없어요. 애들은 못 준다고 얘기하셔. 애들은 이 며느리 따라가면 고생일 텐데.
뭐 일도 못, 일도 해지도 않고 뭐 어떻게 해. 친정에도 뭐 잘 살지도 않고 딸들만 또 네 명이 있는 집이라. 아, 친정 아버지도 안 계시고. 아이고. 아이고, 내가 봤을 때는 여기 조상바람 신바람이에요. 민호리가 신바람이 불어서요. 신바람이 불어서 이렇게 저걸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신바람 부는 데다가 이제 삼재바람까지 불어서 더하지. 작년도부터 굉장했어요. 네. 밤마다 그 아파트가 창피할 정도로. 아우. 신바람이 불어서 삼재바람, 삼재바람 부는 데다가 또 신바람까지 불어서 더하죠. 바람은 이 바람을 좀 재우셔야지 좀 괜찮지. 그냥 이대로 놔두면 저건다 소리 나오겠어. 더구나 민호리가 삼재잖아. 그죠? 삼재인데다가 더구나 신바람까지 불었으니까 뭐 미친 것처럼 자꾸 저거 해설수설하고 좀 그래. 자꾸 바깥으로 그냥 나가고만 하려고 그래. 근데 바람을 재우셔야 어쩔 수 없어요. 돈이 없는 것도 아닌데 무슨 일을 한다고. 아우, 그러니까 그게 미친 거지. 그리고 오래 다니지도 못해요. 여태까지 어디 진득하게 오래 있지도 못해요. 사람들하고 이렇게 맞아요. 못해요. 그러니까 뭐야 씌운 것처럼 그렇게 저간다고. 그러니까 신바람이라고. 조상바람 신바람 불었다고 민호리가. 더구나 삼자까지 또 끼운 데다가. 그럼 바람을 좀 재우셔야 해도 어쩔 수 없어. 아이고. 바람이 불었으니 아들 며느리가 잘 살 수밖에 없는데. 개떼하고 뱀떼하고 또 삼재까지 낀 데다가 더 그랬지. 이거는 신바람 부는 건 어떻게 할 수가 없. 이거는 바람을 재우셔야 돼. 어쩔 수가 없어. 아이고. 야무딱지기는 딸들이 더 야무딱지네. 그런 건 있죠. 걔도 결혼도 안 되는 걸 저렇게 지겹게 사는 거. 걔도 결혼합니다. 해겠죠? 예, 네, 늦게 해요. 늦게 하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 큰딸은 어때요? 큰딸도 삼재네? 41살? 네. 딱대? 근데 직업을 바꾸면 어떨까 생각을 했는데. 이동수는 있어요. 직업이요? 네. 걔가 원래 의상 디자인 했었거든요. 저기. 네, 이동수는 있어요. 근데 요새는 그런 일 안 하고 자동차 디자인 했는데 의상이 더 낫다는 거예요. 자꾸 바꾼다는 거예요. 그냥 하는 직업에 그냥 하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 소질은 있으니까. 올 내년에 남자 생기겠는데요? 인연법 있어요. 그럼 괜찮은 사람 생겨야지. 예. 괜찮은 사람 생겨야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생겨도 그 나이에. 인연법 있어요. 남자 생긴다 소리 나와요. 작은 딸은요? 작은 딸은 쥐띠. 그죠? 네. 이 친구도 저가는데 내년 후년 남자 생기는데. 결혼 안 한다고 그래. 아니요, 해요. 다 자기니까 집들 하나씩 따로 사가지고 하나는 세주고 딸들하고는 같이 살고 있어요. 괜찮아요.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 아들 며느리만 걱정이지 딸들은 걱정 안 하셔도 되겠네. 우리 아들도 걱정 안 해도 돼요. 내가 저기 같이 사업했는데 내가 도와주고 있는데. 근데 지금 며느리하고 이렇게 됐으니까. 그러니까 그게 걱정이야. 이 바람은 이렇게 재울 수밖에 없어요. 재우면 가능은 해요? 예. 배우면 자는 가능은 해요. 지금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삼재 풀고 신바람을 재우셔야 돼. 바람쐬서 아들님하고 이렇게 쪽으로 합의 붙여놔야지 어떻게 하려고 그래. 부살님 내는 조상바람을 신바람을 부른 건데. 아들만 둘이 잘 살면 또 그 애기들 어떻게 키울 거야 또. 또 연세도 있는데. 그냥 이거 바람 재우셔. 내가 봤을 때는 그래도 본처가 낫다고 바람 재우셔서 그냥 저가시는 게 나아. 누르시는 게 나아. 그렇잖아. 그러죠. 네. 저도 뭐 엄청 진짜로 엄청 잘했어요. 근데도 그러니까 사람이 변해질 못해 어떻게. 그러니까 이거는 왜 그러냐면 이 며느리도 쉽게 얘기하면 지 본망으로 못하잖아. 이게 신기가 있으니까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기가 있어서 그런 거니까 그 바람을 좀 재워주셔. 그러면 또 어떻게 보면 잘하니까. 바람을 눌러주고 재워주면 수성바람 바람 재워주잖아요. 그 변해요. 이 사람이. 이 조상이 실려서 그런 거니까. 근데 오늘 말고 여기 계속 계신 거예요? 네. 오늘 말고 난 어디서 오셔도 된다 그래가지고. 아니에요. 저 우리 집에 여기가요. 아, 그래도 우리 어디서 오셨는데? 천안이요. 아, 천안에서 오셨어? 그래서 같이 따라온 거라. 난 어디서 오셔서 했다는지 알고. 아니에요. 여기 우리 집이에요. 누가, 저기 두 부부 같이 오신 거야? 예. 그 동네에서 이제 서로 뭐 만나. 천안에서 사시면 뭐. 거기서 천안에서 여기랑 같이 오시지. 가깝죠. 그래도 저 명함을 여기 있어요. 명함을 하나 갖고 가셔서 예약을 해주시면 돼요. 내가 미리 전화 드릴게요. 아들도 이거네. 네, 그러세요. 저는 뭐 그것만 궁금해요. 네. 우리 막내딸은 뭐 남자만 해도 돈은 잘 벌겠죠. 예, 잘 벌어. 걱정 안 하셔도 돼. 걔는 내가 봤을 때는 딸들은 지가 알아서 딱딱 알아서 하네. 예, 근데 이제 며느리하고 아들이 문제야. 며느리가 문제야 지금. 뭐 큰 딸은 우리나라에서 웬만한 큰 기업에 디자인 해요? 네. 잘 나가는데 뭐 걱정이야. 그 딸은 막내는 여기 홈플러스 빵 제과장으로. 막내딸은 손재주가 있어서 어차피 먹는 직업을 하셔야 돼. 그러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근데 딸들은 걱정 안 하셔도 돼. 근데 민우리 아들. 그러니까 나이 그만큼인데 자기가 집도 사고 뭐도 하고 살고 사는데. 며느리가 걱정이야. 네. 맞아요. 며느리가 걱정이니까. 아, 근데 지금 처음으로 내가 생각했는데 남의 집 사람이 아무리 잘해줘도 그게 융합이 되기 어렵다는 느낌. 그렇죠. 며느리만큼 바람만 재우셔. 그러면 괜찮겠어. 난 여기 안 계신 줄 알고 내가. 아니에요. 저 여기 우리 집이에요. 그럼 언제쯤 제가 한번. 제가 옛날에는 애들 빌어주려고 한 10여 년 전에 이런 데 계속 다녔어요. 예, 좀 빌어주셔야 돼. 조상님이. 그렇게 했었는데. 바람 재우면 며느리도 괜찮으니까 그렇게 저거 하셔. 며칠 지금 나가셔서 우리 저기 뭐 매니저한테 예약을 하고 가셔. 그러면 그때 저거 하시면 되지. 아니 제가 아들하고 인원에게 전화할게요. 그러세요. 조심해서 살펴가세요. 네. 끝났어요.